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있는 최현용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실 이름은 초고속 양자 포토닉스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빛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작은 거의 원자 단위의 단위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빠르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울트라 패스트 레이저라고 초고속 레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나노물질, 양자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 이제 많은 나노 소자가 만들어지고 실생활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 대략 300나노미터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femtosecond이라고 10^-15승초입니다. 빠르게 측정이 가능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러한 양자 물질, 양자 나노 소자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용 교수님의 지도하에 위상 절연체의 초고속 전자 동력학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이재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 학생입니다. 저차원 물질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분야가 멀리서 보면 되게 좁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만 이제 빛이 나오는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짧은 시간 동안 고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좀 다양한 물질이 있어서 요즘 중진물질 물리 분야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2차원 물질이라든지 위상물질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차원 물질, 2차원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2차원 물질이 적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랑 레고같이 그렇게 쌓아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물질과 붙여서 뭐 근접 효과 이런 거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학 실험을 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저 연구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빛과 같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빛의 받침이 무엇인지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읒도 될 수 있고. 추가로 뭐 한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합리적인 연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이 뭐 운영되는 뭐 시스템이라든지 연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실험실 인프라 같은 것도 연구하기에 합리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께서 학생들도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조금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뭐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좀 주제를 찾아서 한다던가 방법을 스스로 알아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여기 좀 오래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연구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확실히 실험을 많이 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약간 학부 때 실험 수업 같은 걸 되게 재밌어 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엄청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양자 나노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기본은 이제 광학이 되겠죠. 그래서 광학적인 연구와 양자역학 그리고 나노소자 이런 좀 다양한 분야를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연구원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